날 위해 꽃을 폈다. 다오가 날 위해 꽃을 땄다! 아니야! 날 지금 꽃을 딴 거야! 다오야! 나 저 그 꽃! 내 거! 아니야, 내 거야! 다오가 나 주려고 딴 꽃이야! 무슨 소리? 날 위해 딴 거야! 아유, 내 꽃이! 다오는 날 좋아해!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상대는 나야! 내가 매력적이란 건 나도 인정해! 하지만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나 때문에 서로 상처 주면 싸우는 건 틀린 거야! 앤디? 무슨 도와줘! 앤디! 이제부터! 힘만 센 못난이! 왕제수의 공주병! 아는 것 없는 엉터리 기술자! 이름만 앞세우는 허풍쟁이! 동자에 싸서 똥싸게! 이러면 착한 지도를 받을 수 없잖아. 착해야 산타가 지도를 주고 지도를 줘야 보석 찾고 보석을 찾아야 내가 뺏을 거 아니야. 이 못된 돼지들 뒤집어줘. 나 이거 한번 봐. 애들이 착한 일을 안 하고 맨날 싸움질이야. 이래서야 어디 보석을 찾아오겠어? 저 녀석들은 엽기적이어서 제 말을 죽으라고 듣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넌 필요 없게 되네. 왜 또 이러십니까? 박쥐를 안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니? 아차차, 약속.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박쥐 되기 싫으면 착한 지도를 얻어내. 해지기 전까지. 해지기 전까지. 해지기 전까지 녀석들이 착한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해. 어쩌지? 누가 산타를 찾는 아이는 누굴까요? 착한 지도 한 장만 내놔. 착한 지도는요? 착한 일을 해야만 준답니다. 알면서. 안 주면 예쁜 신발에 흙 묻힌다. 나 흙만 밟은 게 아니야. 진짜 더러운 것도 밟았어. 말도 안 돼. 산짐승에. 그러니까 당장 내놔. 나 똑같은 신발 정말 많아요. 많다. 실패다. 이대로 해가 져버리면 로드만이는 나를 박쥐로 만들어버리고 말 거야. 어쩌지? 나를 울게 하소서. 비참한 나의 운명 나에게 자유로. 감동적이야. 저 우리는 뭐지? 카타르시스 온갖 내 공연에 감동을 받았어요. 카타르시스. 아이들이 정말로 착한 일을 하면 이 카타르시스 오리알로 착한 지도를 받아. 산타의 착한 지도는 카타르시스 오리를 감동시켜. 이렇게 되면 좋아. 랄라랄라. 카타르시스 오리가 사라졌어요. 당장 멈춰. 그럼 착한 지도를 줄 테다. 착한 지도를 주겠다고요? 왜죠? 우린 착한 일을 안 했는데. 내가 아니라 이 카타르시스 오리야. 이 카타르시스 오리 뱃속에는 사실상의 착한 지도인 착한 오리알이 들어있다. 너희들이 감동적인 공연으로 오리에게 절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만 만든다면 말이야. 잘 들어. 오늘 공연할 작품은 천하제일 감동 드라마 아기돼지 삼형제. 너희들 서로 협력해서 연극 공연을 훌륭히 마쳐야만 해. 해지기 전에 반드시. 감동적인 공연으로 우리를 감동시킨다. 자, 지금부터 아기돼지 삼형제 연극을 시작하겠습니다.
돼지라니.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찾아왔어. 난 왕자가 어울려. 왜 이런 복장을 해야 하는 거지? 어, 칼이네? 이런 큰일이네. 근데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어. 난 인형놀이 중이라 매우 바쁘거든. 난 네 도움 따윈 필요 없어. 심술 말이도 되지. 왜 이래? 너희들 제대로 화날래? 이 녀석들 잘할 거야. 다음은 꼭 감동적일 거야. 역시 허술하게 짝이 없군. 이건 늑대가 불면 일부러 넘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게 아니면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어? 엉터리 이론으로 지은 집은 이 모스님이 만든 벽돌집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연극이란 말이야. 입으로 불어야지 손으로 미는 게 어딨어. 난 살짝 기댄 것뿐인데. 역시 그 잘난 기술도 허술하기 짝이었군. 뭐? 이 허풍쟁이 사기꾼. 뭐? 엉터리 고음을 써. 오늘 공연은 완전 실패다. 거기서 카타르시스 해질 때까지 감동 못 시키면 난 박제가 된단 말이야. 애초부터 이 공연은 불가능했어. 맞아. 우린 한 번도 서로를 믿고 의지한 적이 없어. 너 때문에 그랬어. 너 때문에 실패야. 아유, 공연이 실패한 진짜 이유를 모르고 있다니 한심하군. 당연히 나 같은 대배우는 왕자를 해야 하는데. 아유, 참. 기억난다. 이 음악은 1년 전 봄해 응원전에 참가하면서 사용했던 음악이지? 그땐 한 번에 실수도 없이 굉장한 공연을 할 수 있었지. 그때는 서로를 많이 믿고 의지했었어.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쓸데없이. 제법인데? 갑니다! 이상해. 디즈니의 손을 잡자 미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있어. 말이 되게 쌓였던 미움이 사라지는 느낌이야. 맞다. 우리는 서로 아끼던 오랜 친구였지. 안 입고 내 어깨 위에 올라서는 모수의 믿음이 느껴져. 무거운 나에게 어깨를 내어주는 착한 애띠와 왜 싸웠던 걸까? 그래,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면 싸움은 절대 없어. 은근히 감동적이다. 이젠 끝장이다. 자, 이제 마지막 꽃봉오리 동작이다. 거울다. 그래, 이거야! 카타르시스! 이런 카타르시스 오리가 감동을 받았다! 카타르시스! 밤새는 면했던 이거.
훔쳐가기만 해봐요. 아이, 깜짝 놀랐네. 이리온. 카타르시스 오리가 없어져서 놀랐지만 아주 감동적인 공연이었어요. 일이 급해서 그랬어. 어쩔 수 없었다고. 감동적인 공연이었다. 하지만 감동을 받았다고 착한 모습을 안 뺏는 건 아니지. 배째 물풍선이 두렵긴 하지만 착한 보석은 모든 내 거다!